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시선학교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오는 몸의 탈진도 있지만 오늘은 정신적 탈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지닌 에너지를 다 소진했을 때 갑자기 극심한 무력감이 찾아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만둘까라는 생각은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것을, 긴장감이 몰려올 때는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고, 지쳤다는 것은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왔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에도 수많은 노력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면 늘 무너지는 듯해도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의 시천유주와 태울주의 시원한 물도 한 컵 주시고요. 읽을수록 깨달음이 솟아나는 도전 성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살아 잘 되기를 바라라. 서양교는 죽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살아서 잘 되기를 바라노라.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열어주신 후천성경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건설되는 지상성경이요, 현실성경이기 때문에 후천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서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조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신적인 업그레이드와 튼튼한 하드웨어를 동시에 갖춰야겠죠. 꾸준한 실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겨울철 남극의 해빙량이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7월 28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뉴질랜드 호주 남극 과학회의에서 남극 바다에 떠있는 해빙량이 너무 극적으로 감소해 기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해빙량은 지난 1980년 이후 어느 때와 비교해도 20%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 테사벤스 교수는 지구과학자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기후과학자팀 나이시 교수는 남극 해빙이 그간 겨울철에 관찰된 수준까지 형성되지 않았다며 예상할 수 있는 통계 범위 밖으로 완전히 벗어난 비이상적 수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는 통계과학자들의 말을 채용해 이 정도로 예상을 벗어나는 일은 70억 분의 1의 경우다. 올겨울 해빙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국 영토를 지키고 탈환하는 데 주력해왔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월 30일 연설에서 전쟁은 러시아의 영토, 상징적 중심지, 군 기지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우며 지극히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드론 공습이 이뤄진 지 몇 시간 뒤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드론 3대가 요격됐지만 모스크바 서부에서 기업 사무실과 상가로 쓰이는 건물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떨어진 곳은 모스크바 내에서도 현대식 고층 건물이 밀집한 모스크바 시티, 경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전쟁을 먼 예기쯤으로만 여겨온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드론 공격의 목표는 러시아인들에게 서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올해 최소 3가지 종류의 드론을 러시아 영토로 날려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장거리 드론 공격이 부쩍 늘어 올해 5월에서 7월 러시아 본토에 날아온 자폭용 드론의 수가 작년 전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뉴욕타임즈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국내외 군사기지 컴퓨터 네트워크에 중국 악성 소프트웨어가 침투한 것이 확인되어 전문가들의 색출과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군 정보 및 국가안보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의 군사기지에 공급하는 전력망,
통신 시스템 및 상수도를 통제하는 네트워크 내부 깊숙이 숨겨놓은 악성 코드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 등 유사시 미군의 배치나 재공급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군사시설뿐 아니라 동일한 기반시설이 일반 미국인들의 주택과 사업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의 영향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말부터인데요. 12명이 넘는 미국 관리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그간의 조사 결과 중국의 악성 코드 심기 시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과 해외의 미국 시설에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영화로 살펴보는 문화 시간.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영화, 팅커벨의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종도사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과정에는 요정님들과 함께하는 수행과정이 있습니다. 전설이나 판타지 소설, 영화에서만 보는 줄 알았던 요정님들이 실제 존재하고 우리 몸을 갱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요정 세계에 대해 표현한 디즈니의 작품 팅커벨 시리즈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디즈니 페어리스 팅커벨 시리즈는 디즈니 피터팬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팅커벨이 피터와 웬디를 만나기 전 네버랜드의 요정나라 픽시 할로우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룹니다. 팅커벨은 소설 피터팬과 이를 원작으로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터팬에 등장하는 요정입니다. 피터팬은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극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경이 1904년 발표한 연극 피터팬 자라지 않는 아이 및 동작품을 1911년에 소설화한 피터와 웬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이 소설 이전에도 피터팬 캐릭터는 존재했다고 하며 요정 문화는 훨씬 이전부터 신화로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팅커벨 1편에서는 첫 장면은 요정 세계 요정 여왕의 목소리로 각 계절을 오게 하는 계절 요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혹시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가 불을 비추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낼까요? 누가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을 도와줄까요? 걷고 헤엄치고 날 수 있도록 말이죠. 누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었을까요? 잘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모두 요정들이 한 일이랍니다. 하지만 쉽게 보이지는 않죠. 이런 대사들은 요정이 자연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작품에서 다음 계절이 오기 전에 열심히 환절기를 준비합니다. 정원 요정이 꽃의 수분이 잘 되도록 돕고 또 바람 요정이 신임 요정인 팅커벨에게 자기의 일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난 자연의 힘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요정을 자연신으로 볼 수 있는 대사들이죠. 신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인격신과 자연신을 통합하시어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도전 4편 141장에서는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일월은 조왕이 주장하고 성신은 칠성이 주장하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스리는 숱한 자연신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고할머니가 망량신을 처음으로 정의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우주의 빛으로 충만한 자연의 조물주를 망량, 망량신이라 합니다. 망량은 빛으로 충만하여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도움 말씀을 보면 망량과 요정은 구분이 됩니다. 최상의 빛의 존재는 망량이시다. 상제님은 나는 진망량이라고 하셨다. 그 다음 하위가 도깨비 모습이고 그 다음이 요정들의 세계 페어리이다. 요정들도 자연신 망량 범주에 들어가지만 망량 자체는 아니다. 망량은 굉장히 고급 존재이다. 삼신도 망량이고 오령도 망량이고 삼신이 최가 되고 현실적인 동서남북 중앙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이 계신다. 이 작품에서는 요정 왕국이 사계절의 변화까지 다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망량 세계를 모르는 디즈니 원작자들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님의 역할까지도 요정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네버랜드에는 클라리온 여왕이 다스리는 픽시 할로우라는 요정의 나라가 있고 픽시는 요정이란 뜻이고 할로우는 골짜기란 뜻이니 요정의 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립 요정 팅커벨의 실수로 요정들의 봄 준비가 엉망이 되어버리자 여기서 클라리온 여왕이 왕림하는 장면이 있는데 황금빛 눈부신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왕 양옆에 각 계절 장관의 옷 색깔은 봄은 청색, 여름은 붉은색, 가을은 갈색, 겨울은 백색입니다. 본래 동양의 오행 개념으로는 봄, 여름엔 일치하고 가을은 백색, 겨울은 흑색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동양 문화의 오령 문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종두사님께서는 본래 동서남북 중앙,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인데 중국 문화에서 이것을 5 엘리먼트라는 요소, 오행으로 얘기해서 영적 측면을 배제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오행이 아닙니다. 우주에 다섯 가지 성령이 있고 그것을 태목, 태화, 태토, 태금, 태수입니다. 원작자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영화에서 영적인 존재인 요정 여왕과 사계절 장관의 모습은 동방신선학교의 사령 망량님과 중앙 허독개비님의 관계로 해석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특히 요정 여왕은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어 중앙 토의 상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계절 장관 요정들이 요정 여왕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봄은 제 시간에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물의 균형이 흐트러져요. 빙하기에 대해 들어봤어요? 12지지에서 진술충미는 토의 기운이자 각 계절의 환절기입니다. 사계절 요정 장관들은 계절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만물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주 1년과 우주의 겨울철 빙하기에 대한 개념까지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팅커벨 6편 네버비스트의 전설에는 네버비스트라는 신비한 동물이 혜성의 번개 공격으로부터 픽시알로를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네버비스트는 불멸하는 네버랜드와 함께 영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부터가 네버, 절대, 비스트, 야수로 절대적인 능력을 쓰고 불멸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버비스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 구역에 바위로 네 개의 탑을 세워 번개 공격을 흡수하는데 이 네 개의 탑은 마치 솥대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네 개의 탑에 번개를 모으고 마지막에 자신의 뿔에 번개를 모아 모든 재앙을 없애줍니다. 네버비스트 자체가 제5원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천지의 중앙 토자리를 주재하여 천지의 음양을 다스리는 조화신을 망량이라고 했습니다. 망량을 도깨비의 모습으로도 그리는데 요정세계 고문원에 나오는 네버비스트의 모습은 뿔과 이빨이 나 있는 모습이 도깨비의 모습으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네버비스트가 천년의 겨울잠을 자러 갈 때도 역시 꽃으로 모든 것이 표현됩니다. 모든 요정들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꽃길을 만들어주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흔히들 영화는 인간 집단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도세계의 영감을 받아내려 인류 원형 문화와 진리세계에 가까운 내용을 이렇게 담아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팅커벨로 알아보는 인류 원형 문화 코드와 문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영화라고 불리며 현재 인기 상영 중인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있죠. 팅커벨 또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네요. 따뜻한 영상으로 마음이 순수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살률 1위의 멍에를 쓴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IT 기업의 경우 다른 직군과 달리 기술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이나 애플 같은 이 기업들은 1년 주기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젊은 직장인들이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인 동방신선학교에서 마음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신선수행기를 보는 시간인데요. 저도 많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사례 함께 보시죠. 30대 초반쯤에 한두 살쯤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이제 그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불면증과 이제 두통이 너무 이제 심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이렇게 가도 뭐 검사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가는 때마다 이제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6개월, 1년 정도 이제 막 누적이 되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자동차 정비업을 이제 개인적으로 가게를 차려서 이제 부모님께 어렵게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때인데 나중에는 거의 뭐 가게는 이제 직원한테 맡겨놓고 저는 막 뭐 동네 찜질방이나 몽탕 이런 데 가서 막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있을 정도로 하여튼 너무 힘들고 하여튼 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몇 년간은.
그러면은 지금 직원에게 이제 그 가게를 맡겨놓으시고 지금 아무것도 거의 하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뭐 아픈 것도 알려드리고 도저히 뭐 가게 운영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게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접게 됐죠. 제 가게를 이거를 안 접으면 뭐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짐을 했죠. 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고 하여튼 지금은 또 상제님 이지시지만 예전같이 건강만 돌려주시고 예전같이 살 수만 있게 하면 나를 위한 그런 다악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 이웃이나 사회나 뭐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막 좀 다짐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그 하고 싶을 만큼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예. 예. 이 수행을 통해서 태열주 수행을 통해서 또 이제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하루에 한 20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퇴근 후에 또 도장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수행 시간을 좀 많이 늘렸는데 네. 하여튼 몸은 그것도 거의 한 80% 이상은 예전처럼 지금 거의 건강을 예. 회복하셨다고요? 건강도 회복하고 그 지금도 맨 그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비 일이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상당히 일 좀 강도가 셉니다. 근무 시간도 길고 네. 그래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조금 이제 하기가 버거워지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그 정비 일을 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정신도 조금 맑아지면서 이제 좀 몸에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작년에 이제 금연도 성공을 했고. 아 금연요? 예. 아 태열주 생을 통해서 금연하셨다고요? 금연도 제가 원래는 그 전부터 몇 번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한 3일 지나고 나면 또 담배를 사고 이랬거든요. 네. 아 박수 한번 더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혹시 이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금연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네, 이 태일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참 우울한 삶을 사셨고 건강에 대한 너무나 극도로 불안감이 있었던 그분이 바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바로 이게 진정한 개벽이 아닐까, 인간 개벽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주 정신을 내려받는 시천주조와 우주 혼백을 내려받는 태울주 수행으로 정신 건강을 회복한 두 분의 사례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수행을 하면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체도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는 삼신 조화 신선 도통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나와 온 우주를 매개해줍니다. 청수를 통해 우리는 대우주와 호흡하며 망량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의 근간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그럼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상단은 해의 나라, 불의 나라, 성령으로는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단은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성령으로는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상단과 하단의 수화기운을 순환시켜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밝아집니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즉 하단에 있는 숙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상단에 있는 불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역법을 통해 우리 몸을 생명의 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과 하단의 물이 충맥을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이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불새가 날아내려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세 번 정도 숨을 반복해서 내쉬거나 들이마시며 진행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요히 좌정해 주문에 집중하는 정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염성을 중심으로 해볼 텐데요. 마음으로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주문을 송주하면 호흡에 맞춰 주문을 읽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내 의식과 주문, 호흡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아주 깊은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몸의 기력 소모가 작아 원기 회복이 빨라지며 내면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천주주 21독, 태일주 21독을 염성으로 송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과 완전히 하나되어 읽는 것입니다. 사념이 많은 복잡한 현대의 사람들은 염성이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묵송으로 하셔도 좋고 일심으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각성되며 강력해지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성을 할 때는 깊은 의식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 소리를 낮추어 들려드립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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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원이 내가
움찔움찔들 천상원군 움리지아도래 움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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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정답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정을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율려는 조화의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며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간직한 주문은 바로 빛의 덩어리입니다. 이 주문의 빛 기운을 하단전에 반복해서 집어넣으면 정단, 즉 빛이 뭉쳐있는 빛의 알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빛의 알 속에서 봉황이 태어나며 상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용과 만나 수화기운의 합덕으로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계용신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노래할 때 언청계용신이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정신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울주는 늘 균형을 맞추어 읽습니다. 그리고 주문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직접 읽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에 집중하며 진득하게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잡념이 일어날 때는 상제님과 태모님, 망량님들께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감사와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망량님들께서 살펴주십니다. 그럼 정단 만들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영세 불망만사지
아, 홍치홍치 태울 전사군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체,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빗봉을 만듭니다.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기천유 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충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광선여의봉을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구 훔니 지하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구 훔니 지하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구 훔니 지하 노래 훔니 앞니 사파 Yeah.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발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발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서 9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빗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빗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도 뼈에 집중해서 빗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두개골과 목뼈에 빗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어깨뼈와 골반뼈에도 빗침 각각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뼈에는 빗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빗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빗판을 만듭니다. 목뼈 전체를 빗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선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는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이자 생명의 꽃, 기적의 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존재의 목적은 이 한 송이 빛꽃을 전해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료화 속에 우주 진화의 140억 년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선료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나의 뼈에 선료화를 심고 뼈사리 요정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선료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조화광체 빗침을 꽂은 두개골부터 온몸의 뼈에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뼈 곳곳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뼈에 수많은 빛꽃이 분화해 나가며 반짝반짝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부분 폭발이 합쳐져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폭발을 시키며 뼈사리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뼈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려꽃에서 듣고 율려꽃 속에서 뼈사리 요정님들이 쫙 나오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 요정님들이 뼈에 들어가 나의 뼈를 갱생시켜 주십니다.
뼈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뼈가 이렇게 새롭게 갱생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면서 비폭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녀화를 도배하듯 심고 중간중간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설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빅뱅처럼 또는 태양처럼 비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강하게 그려나가며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Yeah.
전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배를 올리겠습니다. 배. 바로. 직장인 81%가 사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오히려 빨리 치료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마음, 우울, 불안, 초조, 스트레스와 분노, 화 등은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며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워 건강하게 하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천하는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상재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의 유전자 팔찌를 전수받는 성례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